오늘의 이슈 종목 얘기로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전선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전력 수요가 전선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는 시장의 뷰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간에 그 지난주부터 지난달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제 많은 고점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순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업종을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업종과 테마를 찾아보는 순간이 이번 주가 될 것 같고 이번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전선은 어떨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많은 전력 수요가 있는 만큼 이게 또 전선으로 그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종목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은 미 전력청에 샘플 테스트를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보통 변압기가 설치를 할 때 변압량을 낮추게 되는데 전력 성준을 위해서는 케이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관련 회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이 왜 미국 전력청에 샘플 테스트를 납품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거시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AI와 ChatGPT가 촉발한 글로벌 전력망의 문제 때문에 그런 바람이 기업의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 순간이 현재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라는 문제의 타이틀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밸류체인들, 뭐 스마트 그리드, 전선, 변압기, 더 나아가서 뭐 태양광, 풍력까지 이런 관련주 테마들이 시장에서 산발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력망 문제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섹터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재료는 정말 강하다. 이거 정말 메가 사이클이다. 단순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오는 2023년에는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치지 않을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 문제망의 밸류체인들, 전력이나 전선이나 변압기, 나아가서 태양광 이런 쪽에도 수급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굳이 많은 밸류체인 중에서 전선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이게 지금 전선이 오른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미 오르고 지금 상승세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다시 가격으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이 있습니다. 회귀한 종목은 어떤 쪽이냐면 태양광 이런 쪽은 상승하다가 이미 다 회귀를 한 상태고요. 근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세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해서 원점 회귀한 것보다 이미 상승하는 네. 궤도를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대형, 초대형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로기 차트를 볼 수 있겠는데요. 4,000원에 시작한 주가가 어느덧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70배가 올랐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여러분 이 재료의 강도와 크기 단순히 꺼지지 않을 메가 사이클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재료의 강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대원전선의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대원전선의 거래량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 2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ChatGPT와 AI가 촉발한 전력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삼각수렴을 형성을 했고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거래량이 정말 크게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는 7, 8월까지 AI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면서 여전히 전선에서는 상승세를 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7, 8월까지만요? 더 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메가 사이클, 빅 사이클이니까 한두 달 안에 죽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 차트상에? 맞습니다. 제가 보는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오늘 제가 종목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좀 살펴줬습니다. 이 상승 가도를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철 전문가의 관점을 정리해보자면 상승을 하다가 원점을 회귀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 상승의 분출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대원전선을 일단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대한전선 이후 이제 두 번째 는 화장품입니다. 임종윤 앵커가 앞서 살펴줬습니다. 이 화장품 내용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 화장품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첫째 중국, 둘째 면세점이었습니다. 과거였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 K-뷰티라는 키워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키워드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이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저가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한국의 제품이 중국향으로 팔리는 매출 추이가 굉장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어디 팔까? 어디 파이프라인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감을 둬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K-뷰티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심에는 K-뷰티라는 타이틀이 있겠는데요. 지금 23년을 기점으로 K-뷰티 미국 수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30%가 오른 상황이고요. 20년 대비해서는 2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마켓 쉐어, 그러니까 MS 자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은 잡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색조 쪽 굉장히 수요도 좋은 상황인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ODM, OEM 업체입니다. 어차피 수요가 강하면 ODM, OEM 업체가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 거쳐야만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된 거를 팔 수 있고 팔면 매출이 이어지고 매출이 이익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ODM, OEM 시스템을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기업을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5년 4월 28일 6만 4천 원 고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이 분출됐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키워드가 중국 면세점에서 이제는 미국 K-뷰티로 변하는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화장품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마저, 그다음에 제도권마저 화장품에 대한 뷰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ODM, OEM 업체가 있는데요.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량을 봐도 이미 어떤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는데 2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들 매수량을 400만 주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키워드가 바뀐 산업이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증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또 종목군으로 화장품을 살펴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이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는 종목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예.
어떻게 들어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고요. 너무 대형 주식 아니냐, 이걸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5분 동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핵심 대표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양강 구도로 할 수 있겠는데 왜 제가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을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가 그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DRAM 시장 내에서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정말 변혁적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구하기 힘든 반도체 HBM이 포함된 DRAM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DRAM 시장을 1992년도에 세계 1위를 차지를 한 이후를 한 번도 이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HBM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DRAM 그 시장 점유율이 24.7%에 달했고 삼성전자는 4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분기에는 SK하이닉스가 31%, 그 다음 3분기에는 35%까지 오르면서 네. DRAM 시장의 MS를 삼성전자 뒤로 바짝 쫓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HBM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ChatGPT가 그다음에 그 AI가 발생 촉발한 이후에 그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HBM의 시장 규모가 2조 6,5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건 6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이닉스의 입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올랐는데 더 상승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상승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처인데요. AI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떠오르시죠. 글로벌 AI 반도체 90%를 담당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뚫기 힘든 업체를 하이닉스가 뚫은 거죠. 특히 HBM이라고 하면 HBM3와 이번에 나오기 시작한 HBM3E가 있는데요. 네. 하이닉스는 HBM3와 3E를 모두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납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30%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5%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 수치만 들어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고 어떤 게 더 성장성 있는지 대충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동안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정말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 1월부터 네. 증시가 환율이 올라도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추이를 볼게요. 37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만. 네. 그래서 올해 올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통화지표 환율이 너무 오른다. 증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증시는 네. 빠지지 않고 오르는데 그 매수세가 어디로 갔냐면 하이닉스 이런 대형 주단에 특히 HBM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으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반으로 좀 재밌게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유사한 패턴을 AI 검출을 통해서 약 2만 개를 돌렸더니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 과거 나스닥의 차트와 100% 동일하다는 차트를 찾았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 오른쪽 이 지금 미국 나스닥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지금 SK하이닉스 차트라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SK하이닉스 나스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상장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01년도 지금 차트가 01년도 이렇게 하면은 보이겠네요. 네, 그러면 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패턴과 나스닥의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패턴이 일치하다고 AI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일치하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치율, 확률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러니까 일치율 정도? 네, 맞습니다. 일치율 정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거의 90% 이상을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세가 시작해서 만든 패턴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통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흡사해 보여서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올랐고 또 여기서는 이런 패턴이 또 만들어지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그렇네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는 패턴이죠. 근데 중요하게 놀랍게도 이게 다른 시기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 상승이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현재 최근에 상승해서 하락했던 지점, 하이닉스. 네. 하락했던 상승의 지점 여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하이닉스 어디 위치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고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의 상방을 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이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7만 원을 보시고 현재 자리에서 매집을 하신다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8, 9월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이닉스가 27만 원을 찍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통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7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증시의 하이닉스가 급락이 오게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8, 9월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시장 AI가 챗GPT가 촉발한 그런 HBM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은 너무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가 분석을 했더니 과거에 유사한 패턴을 찾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있지만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타겟 프라이스는 27만 원을 보고 우주는 꾸준히 가져가자. 언제까지? 8월, 9월까지. 8월, 9월 27만 원을 찍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크로 상황과 재무적인 상황과 AI 통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한 점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차트가 SK 하이닉스였고 오른쪽 차트가 나스닥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비슷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 차트를 찾아주는 줄 알았는데 지수 차트도 그렇게 산출이 되나 봐요. 네, 이게 저희가 모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증시나 채권, 통화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수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균치는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뭐 업종별로 좀 다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넣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러한 패턴은 뭐 개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겠어요. 워낙 뭐 많을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하기 나름인데 네. 보통 검출되는 거는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상황계수가 가장 높은 거, 가장 유사한 것들을 탑으로 솔팅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것도 가장 상관성이 높고 유사도가 높은 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통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통계 바탕으로 오늘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오는 한두 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SK 하이닉스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